인생이야. 풀잎 같은 인생이야. 그런 거죠. 한번 가면 영절이라. 영절이라 끝이다 이거야. 붕했으며 성덕이 없어 붕했으며 이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붕, 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붕했다 이랬잖아요. 죽음을 이룬, 그러니까 말하는 거고, 여기 소진장이도, 말자라는 소진장이도 육국제왕을 다 달랬으나 염라대왕은 못 달랬다 이랬잖아. 소진장이가 누구냐면 중국 전국 전국 시대의 변론가예요. 소진장이가.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못 내는 거야. 그러하신
영웅이야. 요건데 영웅이야 이러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러하신 영웅이야. 시작. 그러하신 영웅이야. 그렇죠?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 많으시던 이렇게 감아내리지 마.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 많은 그냥 던지세요. 시작.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 많은 네 그거야. 많은 요건데 많은 이게 아니고 많은 던지세요. 그냥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 많은. 시작. 죽어 사정이라도 있건 많은 우리처럼 인생이야. 시작. 우리처럼 인생이야. 박자로 맞추세요. 우리처럼 인생이야. 시작. 알잖아요, 그죠? 제 뭐 우리가 이거 말 잘하는 소진장이도 염라대왕 다 못 달래서 죽음이 이르면 그냥 다 죽게 되는 그거야. 근데 뭐 영웅은 죽어도 이게 뭐 사적이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초로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번 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처럼 인생이야. 한번 가면은 명절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죠? 그게 아니, 이게 좀 슬픈 건데, 그죠? 그래서 탁 쳐올 때, 탁 쳐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확실하게 탁 떨어뜨리고, 그런 감정을 이제 이걸 한 줄씩 할게요.
별로 이렇게 조금 그래요. 면치 못할 건 주거미로다 하고 주거미로다 달라요, 그죠? 이 받아들인 느낌이 틀리거든요. 면치 못할 건 주거미로다 시작. 면치 못할 건 주거미로다. 내가 웃기시라. 어이! 명절이야.
사적이라자 주거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주거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시작 주거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주거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우리 초로 인생이야 한번 가면은 명절이라다 주거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여름 명절이라 얼씨구나 좋구나 지하자 좋아 인생 백년이 꿈이로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하자 좋아 인생 백년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요거는 그 쳐올릴 때 확실하게 쳐올리고 떨어뜨릴 때 확실하게 이게 떨어뜨 그거를 잘해야지 돼요. 이게 그냥 말자랑 수진장이도 했잖아. 이렇게 낮게 했잖아. 육국제왕을 다 달랬으나 염나 대왕은 못 달래요. 했어.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죽음을 못 면하시고 하신 영웅이야 죽어 사적이라도 있건만은 우리 초로 인생이야 한번 가면은 명절이라 그런 거를 떨어뜨릴 때 확실하게 떨어뜨리고 올릴 때 이렇게 그거를 잘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이거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우는 분 계시잖아요. 우라고.